자, 안녕하세요. 2019년 5907 삼순환 2회 복습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강의 시간에 의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 보세요. 임명대상 제의가 거부 의사에 해당되는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도로 먼저 써야 돼요. 질문 순서. 질문 순서와 질문 형태를 준수해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목차를 아주 잘 썼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 순서대로 씁니다. 경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의 불허가로 귀결된다는 점, 그래서 형식적인 거부 통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거부 의사 표시를 볼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논리 흐름으로 이 거부 의사 표시는 거부 선언의 성립 요건 첫 번째, 행정청의 거부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질문 형태만 아니었다면 얘를 먼저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질문 순서가 아니었다면 거부 처분 성립 요건을 먼저 쓰면서 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거부 행위,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적 선후를 알아야 돼요. 이런 논리 맥락을 알아야겠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거부 처분 성립 요건에서 신청권이 필요한지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학설 판례가 나왔어요, 지금. 학설 판례가 나오면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학설 판례는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 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도 써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예를 들면 법상 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여부, 신청권 필요성 여부를 써주면서 그에 대한 학설 판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즉, 쟁점 이름이 안 보였어요. 쟁점 이름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 잘 썼습니다. 다음. 결국, 신청권은 거부처분 성립 요건으로 보는 거죠. 거부처분 요건서를 취하면서 대상적 격설이라고 써도 되지만, 대상적 격설이라고 써도 되지만, 거부처분 요건서라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청권은 거부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알아두시고. 논리 흐름을 이렇게 잘 잡았네요. 무하자 차량행사 청구권 인정 여부. 자, 여기서도요. 학습 및 판례가 나왔는데 쟁점명. 쟁점명이 잘안 나와있네요. 뭐에 대한 학습 판례인지. 결국 인정 여부겠죠. 무하자 차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 논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독자성, 즉 인정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인정된다면 사실 성립 요건으로 들어가서 성립 요건으로서 강행 법규성과 사회보호성을 논의하는 게 논리 흐름입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이런 거 먼저 쓰고 인정 여부 관련해서 독자성을 뒤로 빼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논리 흐름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 쟁점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다음, 협의 수익. 협의 수익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죠, 일반론은. 자, 여기에서는 갑주장의 담보. 갑의 소재계약 적법한지. 여기서는 본안 판단에 필요 이익이 있는지, 필요, 다른 말로 이익, 다른 말로 소의 이익, 협의 소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곧바로 소결로 들어갔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요, 생략도 가능할 거예요. 물론 최대 압축을 해줍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판례 키워드에 맞게 3%만 해줬어요. 그렇지만 목차가 판례가 하나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판례 연출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물론 지금 판례 내용대로 3%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판례 목차는 하나 있어 주는 게 좋겠다. 일반론을 차라리 생략하더라도 판례는 정확하게 써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아주 잘 썼네요. 국가기관의 업무적격 관련해서는요, 이 처분서, 요구조치 처분서부터 논의해줘야 됩니다. 처분 개념인데, 여기서는요, 국민의 권리물의 직접 영향, 이 편만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써주고 나서 실제 판례를 보면, 이 판례 보면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상대방이 있는 실제 불리익과의 결연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즉, 이런 조문에 따라서 90조, 91조의 불리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불리익과의 실제 결연성이 인정된다. 뭘로?
요구 조치로. 이 요구 조치가 단순한 요구, 권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구 조치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구 조치는 결국 국민권익위법 90조, 91조 이하의 불이익 조치와의 실질적 결연성이 인정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처분선을 인정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왜냐하면 해당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 기존의 논거같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 여기까지 쓰지 않았어요. 이 다음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논의 관련해서 관련 법률에 의한 실질적 불이익과의 결연성 뭐가 이러한 처분 조치, 공권력 행사가 관련 법률과의 결합을 통해서 상담에 있는 실질적 불이익과의 결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다면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연성 이런 말을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3 포섭은 판례는 꼭 목차를 잡아주세요. 판례를 포섭 시에 녹여내는 건 중요합니다. 포섭 시에 녹여내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별도 목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판례는 최소한 3, 4조는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내용을 그대로 포섭에 작고 하나 안 틀리고 넣을 필요는 없고요. 중요 키워드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국민권익위 헌법상 기관, 이것도 조문 쓰는 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헌법 111조 1항 4호에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주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기관소송 법정지위에 관한 조문도 써주세요. 조문 싸움을 꼭 해줘야 돼요, 조문. 자, 관련 조문들, 예시담안에 있는 조문을 다 쓰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이렇게 띄어쓰기를 많이 하는데 실전 답안지에는요 띄어쓰기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열 바닥밖에 안 되니까 경험관계인지를 밝혀서 일방에 대한 허가, 타방에 불허가의 의사표시로 규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 깔끔하네요. 이런 묵시의 의사표시가 거부처분인지와 관련해서 거부처분 성립요건, 쟁점이라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신청권 필요성 뭐예요 지금? 쟁점명, 쟁점 이름이 지금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도 오히려 듬성듬성 뜨니까 뭘 쓰려고 하는지는 확실히 보이네요. 그래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런 쟁점 이름은 선명하게 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신청권이 존재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차를 잡지 않았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깔끔해서 다 보이긴 해요. 무하자 전행에서 청구권 인정 여부 이건 쟁점 이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나와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음. 자, 소재기 접근성 관련해서 경험관계서 협의 소액과 관련된 내용을 썼네요. 아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예, 그건 맞죠. 갑액 소액이 인정되는지. 경험관계서의 협의 소액도 지금 썼어요. 질문하고 상관없긴 하지만. 이때 목차를 좀 명확하게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원적 소송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다투는 거잖아요. 물론 경원관계가 성립되어 있긴 합니다.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액이 있는지 뭔가 좀 목차를 분명히 달아주세요. 이걸 쓴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좋아요. 그렇지만 사안은 지금 경원관계에서의 소액이 아니라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접 상대방으로서 다룰 때 소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속력 논리가 나오긴 하지만 기속력을 많이 쓰면 절대 안 돼요. 특히나,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기속력을 많이 쓴 답안지가 많았어요. 이건 지금 소액에 관련된 내용이죠. 소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지금 질문 형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 형태가 소액 적법성을 물어봤는데 막 기속력 잔뜩 써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오면 뭐와 뭐를 써야 되는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갑이 이런 요구 조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가? 그럼 대상 적격하고 원고 적격 쓰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소익을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국가기관의 원고 적격에서도 예를 들면 제3자 갑이 을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그러면 인용 처분은 처분성이 이미 인정되니까 제3자의 행정행위에 낮 정도만 쓰면 되고 제3자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여부 위주로 써주는 거예요.
즉 질문 형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막 소송 조건을 막 일반적으로 다 다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 경원 관계에 있는 자인데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원 관계에서 그냥 경원자로 뭐 써도 상관없겠지만 불허가로 귀결된 자가 불허가가 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뭐 이걸 줄여서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판례 키워드는요. 기판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인용 처분이 직접 취소되는 효력은 없으나 기속력에 의해서 각 신청에 대한 우효를 다시 심사할 재심사 의무가 있고 재심사 의무. 여기서는 기판력에 의해서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이 직접 취소되는 효력은 없어요. 왜요? 소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처분, 각 신청에 대한 우효를 다시 심사할 재심사 의무가 발생하고 재심사 의무에 따라서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또는 해당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발령된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없다면 소유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나왔다고 해서 막 기속력 잔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판력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기판력, 기속력, 그 다음에 직권 취소, 새로운 처분에 가능성이 있다면 소익 인정한다 이겁니다. 논리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3포 소발태도 잡아주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판례는 일단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런 내용이었고. 키워드 연출 좋습니다. 기판력에 관한 내용도 간단하게 써줘야 된다. 원고적 것과 당사자 능력, 8조 2항, 민소법 51조 52조 좋습니다. 12조 원고적 기업 법률상 이익비 국민의 사익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개별적 이익이냐 이건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학설 다툼이 안써 있으니까. 원고적 기업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판례 위주로 써주면서 판례에 대한 분석적 능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례 기일 때 따를 때 사안의 검토 이럴 때는요. 판례는 세 가지죠. 기관 내부 심의조정 권쟁.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기관소송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매조, 뭐, 46조 기관소송 법정지휘에 따른, 규정이 없으므로, 뭐, 내부조정, 공통된 측근 상급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 권한쟁의, 헌법 111조 1항 4호에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포섭은 아주 좋네요. 이렇게 판례 키워드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써줘야 되겠다. 다음. 자, 갑자기 무하자 재난사 청구권이 나오면 안 되죠. 계속 말하지만 질문 순서를 준수하세요. 질문 순서에 보니까 지금 거부 의사 표시를 볼수 있는지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하자 재난사 청구권이 나오려면 논리적 선으로 거부처분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논의부터 해주고 나서 무하자 재난사 청구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순서를 지켜주세요. 넘어가서. 강해법 규정 사회보상 찾는 건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참조조문이 있어야 돼요. 강해법 규정 관련해서는 재난권의 한계를 준수하는 의무는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보상은요, 만약에 밑에 검찰청법이라든가 뭐가 있었다면, 공익뿐만 아니라 사회보하는 취지도 있다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임용거부가 거부처분인지 뭔가 순서가 안 맞네요 지금 논리적 선호가 좀 맥락이 잘안 맞아요. 먼저 이것부터 쓴 다음에 무하자 재난에서 청구권이 나와야죠. 다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인데 소유 관련된 내용을 먼저 썼네요. 압축 좋습니다.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갑이 경원자로서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접 상대방으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써줘야 된다. 자, 그리고 관련 판례. 기판리 관점에서 직접적 효력은 없으나, 나름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정확한 암기가 안돼 있네요.
정확히 연출해 주세요. 논리 흐름을. 기판력 관점에서 직접적 효력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소송을 제기한 지금 갑 입장에서는 직접적 효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판력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원자에 대한 인용 처분이 직접 취소되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소송을 제기한 갑한테는 당연히 직접적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적어를 안 써버리니까 지금 말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쓸 때는 분명하게 써줘야 됩니다. 답안지에서는요, 중간이 없어. 정확하게, 누구한테 무슨 효력,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다음. 처분서. 처분서 많이 쓸 필요는 없죠. 판례 논거에 맞게 포섭하는 데더 집중해야 돼요. 특히 조문 연출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런 조문 연출한 걸 줍고 상대방이 있는 실질적 불리익과의 결련성 이런 말을 정확히 써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사익이 한정되는지 여부 쓰고 판례 및그 비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판례는 정확히 답안지에 현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판례 문구에 맞게 사안 포섭을 하더라도 판례가 별도 목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판례 문구는 판례 키워드는 정확히 현출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현출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현출해야 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논리 흐름을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답안지 써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